대상이 오늘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정성을 전하고자 대상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매년 연말 진행하는 사회 공헌 행사입니다. 대상의 다양한 식품을 담은 청정원 나눔 박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영양 개선을 돕고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 봉사단 등 27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상의 장류와 조미료를 비롯해 27종의 식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를 직접 포장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대상 임직원들은 지난 1년간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1kg씩 포장해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017개의 나눔 박스는 전국의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